할렐루야. 2010년에 10월 7일 날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남편과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최윤희 씨는 당시 최고의 웃음치료사로 방송에 자주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준 작가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병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인한 심장과 폐질환 등을 비관하고 또 남편의 사업 실패와 우울증으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가 방송에도 공개되었는데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희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서, 뭐좀더 깁니다만은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이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행복 전도사라고 자처하던 분이 아무리 그래도 동반 자살을 할수 있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오늘 본문에 욥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세상에 믿음의 욥이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자살로 끝났지만 욥은 생존하여 다시 회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차라리 죽였으면 하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양자택일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1번 전혀 없었다, 2번 있었다, 1번, 2번 둘 중에 몇 번입니까? 자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 것 같은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과 엘리야 선지자 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기를 간구한 것이고 다른 쪽은 하나님 없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 세상을 하직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너무 심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고 싶은 마음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서도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욥이 받았던 응답,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했을 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죽고 싶은 고난 중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죽고 싶다고. 대신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통은 고난이 지나가지만 보통은 시간이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혹시 고난이 영영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재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힘들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아프고 하나님 안에 실패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 죽으면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죽고 싶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차이를 발견해야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고난받고 죽고 싶어질 정도로 힘들어도 또 실제 죽고 싶다고 말해도 그건 하나님께 응석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매일 죽고 싶다고 해서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자녀들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고난 가운데 참다 참다 터져나온 욥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죄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죄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자꾸 압박하니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 고통이 너무 싫고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다 달라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넋두리가 보면 3절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구절에서 욥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구절에서 욥의 뭘 보았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욥의 고통, 2번 욥의 절망, 3번 욥의 고독, 4번 욥의 노래입니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1번이 있고요. 또 몇 번이요? 2번 없어요? 3번? 4번? 몇 번입니까? 예, 지금 뭐 이게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놨는데요. 저는 몇 번으로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그 항목을 보여주세요. 1, 2, 3, 4번 중에 김용환 목사는 몇 번을 선택했을까? 몇 번 같아요? 예, 2번, 4번, 3번? 예, 저는 4번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욥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하실 텐데 욥기의 구조는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끝부분은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2장, 이 몸통입니다. 3장부터 42장 앞부분까지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는 모두 운문, 즉 시적인 느낌의 리듬감이 있는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속에 욥의 시와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3절로 6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떼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성경은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1차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겉표면만 알게 되는데 욥의 마음과 오늘 본문이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제가 읽었듯이 운율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리듬감이 있는 19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호 이 빅토르 위고는 욥기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간 마음에 관하여 쓴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고 말했고 키에르케구르라는 이 철학자는 시적 경지에 도달한 지극히 인간적인 시인의 작품이라고 했고 알프레드 데니스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 가운데 위대한 시가 이 욥기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가 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와 함께 왜 이 욥기가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욥기 몸통은 모두 다 운율로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픈 사람은 외마디 비병만 쏟아내고 고난을 비관하다가 세상을 하직하지만 욥은 달랐어요.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을 뭐로요? 시로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평범한 언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두 번 읽어서도 이 욥의 진심을,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가 젊었는가?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가 젊었는가 이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뭐 나이를 보면 알죠. 뭐 몇 살 먹었나 보면은 나이를 먹었나 젊었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욥기를 읽으며 내 안에 노래가 있는가 내 안에 운율이 있는가 없는가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내 안에 노래가 있고 기도에 운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젊어도 노래가 없고 기도에 운율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들입니다. 어때요 우리 청년들?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나는 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노래가 있는가? 기도에 운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나 비종교인보다 훨씬 젊게 살 수 있는데 매주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공적 찬송보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늘 즐겨 부르는 18번 있잖아요. 찬송가 18번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18번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여러분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 찬송이 나를 위로하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젊게 아니 성숙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욥은 고통 중에 아주 예민해집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입을 지금 닫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더 나아가 욥은 하나님이 너무 집요하게 자신의 삶을 파괴했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감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뭐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바다 괴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중에 제일 괴팍하고 파괴력이 있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주목하는 경계 대상 1호가 이 바다 괴물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내가 괴물도 아닌데 왜 나를 괴물 취급하며 나를 지켜보고 경계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날 그만 지켜보시고 날 버려두세요. 나를 그냥 내버려두세요. 이런 호소입니다. 또 욥은 낮에 통증이 너무 심해 밤에 잠이라도 자려고 밤에 자면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잠을 자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또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그래서 잠을 청하는데 뭐라고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꿈속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은 너무 힘들어 이젠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제 뭐 다 지쳐서 그냥 땅바닥에 누워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죽는다는 의미의 우회적인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주님도 이제 내가 죽으면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우 비관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까 제가 이 욥기는 운문 노래라고 하고 시적인 이 구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래치고는 너무 슬픈 노래고 악에 바친 노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고 보고 이 묵상해 보면 욥은 진짜 막판까지 마지막까지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젠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소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되는데 욥이 지금 말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를 찾아온 세 명의 친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고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과의 대화 혹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하면 본문 17절로 1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자신의 고난의 현장에 자신을 단련해서 아프지만 그래도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아픔은 고통은 매한가지입니다. 뭐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아프면 아픈 거지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픈 거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픈 거랑 통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픈 현장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의 고통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나 죽고 싶다고 응석 부리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진짜 죽으려고 자살하는가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고 나눠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고 싶은 상태까지 내려간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싶다 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육신적인 고통 같은 경우,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경우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간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이
찬송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막다른 고장, 이 골짜기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갈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노래가 끊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구역, 이 주변에 절망에 빠진 분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절망에 빠진 분들이, 진짜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요. 의외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에 있는 분들, 아무 소망이 없고 이게 하루하루 고난의 현장일 때, 이 욕과 같은 상황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분들, 가정의 구역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또 혹시라도 불치의 병 나을 수 없다면 하나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명의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민정, 김찬영, 김학진, 노석균, 도예찬, 문희찬, 박태랑, 양예슬, 이도연, 정기영, 조준희, 진서연, 최예주, 한민서, 이 14명의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040 중장기 발전을 통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였소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든 면이 많지만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도전인데 코로나 이후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전쟁 중에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는데요. 아까